뿌리가 깊은 영성을 위한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로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한 신부의 부정함을 남편이 제소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랑이 아내의 순결함의 문제를 제기하면 신부는 그 가정에서 순결함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시하지 못할 그 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야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순결한 생활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 아내의 순결을 문제 삼았을 때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거짓이 밝혀지면 그 남편은 은 100세겔을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반대로 아내의 순결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결혼 전에 순결치 못하였다면 아내는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하고 순결한 자들이 되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결함은 신앙인의 표시입니다. 순결은 가정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신앙의 순결은 세상과 구별되고 또한 영생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 없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신부의 순결 문제는 가정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결치 못한 자를 처벌함으로 악을 멀리하라는 규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은밀한 유혹과 미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도록 기도합시다.